자, 기본 모의고사 1회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모의고사 1회를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암호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은 열려 있는 상태로 시험장에서 출제가 되지만 액세스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입력해야 돼요. 암호 입력은 시험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사항이라는 부분에 나타나 있고요. 암호가 지금 1, 4, 9, 1, 그 다음에 엔드사죠. 엔드 4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옵션이라는 부분 눌러서 이 콘텐츠 사용 확인 이렇게 눌러놓고 풀이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 1번은 DB 구축 문제입니다. 자, 상품별 판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라고 했고요. 다음 지시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관리와 여기 관리와 그다음에 그래 물품 이두 테이블 이용하라고 했고요. 우선 상품 번호와 상품명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날 경우 수검자 스스로 판단해서 기본키 설정 작업을 완료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관리 테이블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상품 번호와 상품명, 자, 그 다음 그래 물품,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확인해 볼게요. 상품 번호와 상품명 관리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해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 문제지의 지시사항에 보면, 경고창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고창 내용을 보게 되면, 인덱스 기본키 또는 관계에서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 상품 번호와 상품명, 이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한다고 했는데요. 상품 번호를 쭉 따라와도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상품 번호 두 개가 중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품 번호도 중복이 되고 상품명도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기본키는 유일한 키죠. 중복된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관리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품 번호와 상품명을 둘다 선택하고 기본키로 딱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키로 하고 닫고 변경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저장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문제지의 지시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경고창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다시 부 지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번호와 상품명 필드의 중복 값을 검색하는 동일 상품 쿼리를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에 들어가면 중복 데이터 검색 쿼리 마법사라는 것이 있어요. 확인 눌러주고요. 자, 관리 테이블에서 지금 중복된 값을 검색할 것이죠. 상품 번호와 그다음에 상품명에 대해서 중복된 정보가 있는지 검색합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특별히 이제 어떤 필드를 통해서 값을 보여줘라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 눌러주고요. 이 중복 쿼리의 이름은 동일상품이라는 쿼리이네요. 자, 결과를 바로 마침 눌러서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상품 번호 필드와 그다음에 상품명 필드 넘버 오브 잡스 중복된 레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가 중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상품 번호 필드의 8번이 두 개, 상품명 필드의 컨테이너라는 레코드의 값이 두 개, 이렇게 해서 두 개라는 값이 중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테이블에 들어가서 이 중복된 것 중에 마지막 레코드에서 단가가 이제 다 나와 있죠? 5만 원인 이것의 상품 번호와 상품명을 상품 번호를 9로 바꿔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상품명도 중복이 되니까 얘도
철판 건재, 철판 건재. 맞죠? 이렇게 변경해서 저장을 해라. 됐죠? 그럼 얘는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이두 개를 기본 키로 하고, 바뀐 변경 내용을 저장한다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경고창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요즘 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액세스를 공부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죠? 단순하게 그냥 문제만 쭉 푼다.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내가 단순하게 반복 숙달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사실 좀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 액세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당장 이 문제만 하더라도 기본 키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아래쪽에는 이제 글의 물품 테이블에 대한 그 디자인 작업들이죠. 자, 글의 물품 테이블에 여기 이 재고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0 이상 값이 입력이 되도록. 그럼 이건 뭐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이라 0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글의 물품 테이블에 할인율 필드. 예죠? 할인율 필드는 소수 자리가 없는 백분율 형태. 그럼 형식을 백분율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소수 자릿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릿수가 0이다. 자릿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로 끝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기본 값도 설정해줘야 되죠. 10%, 0.1이죠. 뭐, 문제에서 친절하게 0.1이다라고까지 안내를 해줬네요. 그래서 기본 값을 0.1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형식을 백분율, 소수 자릿수, 그 다음에 기본 값. 그 다음에 글의 물품 테이블의 단종품 필드 여기죠. 이 필드에는 기본 값을 n으로 설정하고, 그럼 기본 값 부분에 기본 값을 n으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죠. n. 그 다음에 y와 n 이외의 문자는 입력될 수 없도록. 자, 역시 여기도 유효성 검사 규칙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y와 n 이외의 문자 입력될 수 없도록 y 또는 n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얘기죠. 그럼 y, y, n. 응? y or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다음 글의 물품 테이블에 비고 비고 필드명을 추가를 하는 것이네요. 자, 필드를 추가할 때는 여기 새로운 행에 필드명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비고 필드 이렇게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메모, 텍스트가 아닌 메모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고요.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예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 테이블과 글의 물품 테이블 디자인 작업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1의 2번이죠. 그래처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그래처 추가 테이블 이 레코드를 여기 있는 레코더들을 그래처 테이블에 이 테이블에 여기 밑에 그래처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여기에 추가해라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레코드의 개수가 8개고요. 8개가 있는데 여기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 잘 보아야죠. 자, 그냥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공급 업체 명 중에서 이렇게 전자로 끝이 나는 레코더들이 있습니다. K7 보면 전자, 전자, 전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레코드가 추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처 테이블에도 지금 8개의 레코드가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가 되면 네 개가 추가되면 12개의 레코드가 여기 추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선 문제의 그 틀을 이해를 해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만들기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추가하는 그런 쿼리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처 추가 테이블이
그레처 테이블에 추가가 될 것이죠. 이럴 때는 그레처 추가, 그러니까 추가가 될, 추가시킬,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추가시킬 테이블을 추가해 놓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쿼리의 유형을 추가 쿼리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먼저 여기 이렇게 추가시킬 테이블을 쿼리 디자인 보기에 넣어주고, 이 단어 뜻을 좀잘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요. 그 추가 테이블이라고 하니까 지금 추가시킬 테이블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트가 추가될 테이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문제에서 나와 있죠. 그레처 테이블이죠. 자, 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추가시킬 데이트가 들어있는 테이블이고요. 실제로 추가될 테이블, 그래서 추가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요. 실제 그 필요한 것들은 똑같이 그 필드 명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필드 명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지금 그 그레처 테이블과 그다음 그레처 추가 테이블은 필드 명이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거죠. 다른 건다 놔두고 그대로 다 두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급 업체명 부분에 지금 이렇게만 하면 그 그레처 추가 테이블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그레처 테이블에 추가가 될 테인데 조건이 걸려 있죠. 지금 그 공급 업체명이 전자로 끝나는 레코드는 제외하시오. 자, 그럼 우리의 앞에서 이론 공부할 때 제외시킨다라고 할때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포함한다는 in이고요. in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not i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ot i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시킨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인수를 입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인수, not in 괄호 열고 닫고 인수. 그럼 여기 인수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시킨다라고 되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뭘 제외시킵니까? 우선 select 문이 들어가겠죠. select 뭘? 공급 업체명을 어디로부터? from 그레처 추가로부터. 그레처 부가가 아니고 추가죠. 추가로부터.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죠? 그레처 추가로부터 공급 업체명을 검색해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냥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죠? where 조건이 붙죠. where. 자, 이쪽에 이제 조건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을 뭘로 적어주면 되겠습니까? 자, 공급업체명이라는 필드의 오른쪽 두 글자. 우리 앞에서 테이블 열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두 글자가 전자인 경우. 자, 그럼 떠오른 것이, 당장 떠오른 것이 write 함수 떠오르죠? write 함수. 자, write 함수에 인수는 두 가지가 들어가죠. 우선 그 공급 업체명이라는 필드. 여기 위에 테이블 이름을 보면 되죠. 테이블에서 필드 이름을 보면 되죠. 공급 업체명이라는 그 필드의 오른쪽 두 글자. 자, 됐죠? 공급 업체명이라는 필드에서 오른쪽 두 글자. 이것이 뭐인 경우? 자, 무엇인 경우? 전자인 경우. 자, 이렇게 조건이 붙을 것입니다. 자, 복잡한 듯 하지만,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충분히 다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인 경우의 그레처 추가 테이블의 공급 업체명을 제외시키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에 부합되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닫고요. 예를 눌러서, 쿼리의 이름은 전자 제외 추가.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추가 쿼리를 작성하여 처리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예로 눌러주면 사행을 추가한다고 하죠. 우리 앞에서 예상한 대로 전자만 붙어 있는 것은 사행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눌러서 추가해주면 돼요. 자, 그럼 다시 그레처 테이블을 열어보면 원래는 8개 레코드였는데 이렇게 12개 레코드 4개가 추가가 되었으니까 12개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 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전자부터는 애들을 제외하고 추가되었으니까 이거 원래 있는 데이터였겠죠. 그래서 추가를 열어보면 여기 천하기업 전자부터는 애들을 제외한다고 했어 있으니까요. 천하기업 뭐 정밀기공 제외시켜야죠. 전자부터 했으니까 평화산업 그다음에 한진미국 이렇게 네개 레코드가 추가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그래 물품 테이블에, 그래 물품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고요. 분류번호는 목록 상자 리스트 중에서 선택이 되도록 조회 속성을, 자, 조회 속성에 들어가서, 그럼 얘를 목록 상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컨트롤 표시를 목록 상자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물품 분류 테이블에 분류 번호 필드를 행원번호로 설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물품 분류 테이블이라고 했으니까 행원번 유형은 테이블 쿼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작성기 단추 눌러줘야 되겠죠. 자, 물품 분류 테이블을 추가하고요. 여기에서 분류 번호 필드를 이렇게 행원번호로 설정하시오. 닫고 속성 업데이트 합니다. 무슨 속성요? 행원번 속성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자, 분류번호 이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2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처별 상품 포머의 하위 포머로 사용되는 그래 내역.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해두고요. 자,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고 첫 번째, 이 폼이 그래 물품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표시가 되도록 표시하도록 레코드 원본 속성. 자, 그럼 속성 시트에 들어가서 얘 레코드 원본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죠. 작성기 단추 눌러주고요. 그래 물품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래 물품 데이터를 추가해주고 모든 데이터 여기 별 표시 보이죠? 얘를 이렇게 해주면 모든 필드가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오름차순 정렬할 것은 상품명 기준으로 자 상품명 기준으로 정렬에만 사용될 것이니까 표시는 빼고요. 자, 얘를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이 속성 업데이트 하는 거죠. 레코드 원본 속성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살펴보면, 자, 그래 물품 테이블로부터 문제 지시사항 나온 대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서, 표시하는 그런 그 레코드 원본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냥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품명별로 오름차순에서 보여준다라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여기 오름차순에서 보여줄 때 여기 ASC라는 것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ASC라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라는 것은 굳이 표시하지 않더라도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내림차순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내림차순은 DESC라는 것을 넣어서 내림차순임을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이 화면과 같은 형태. 화면과 같은 형태는 문제지의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레코드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표시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연속폼의 형태다. 그래서 데이터 보기를 연속폼의 형태로 바꾸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TX 상품번호, TXT 상품번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다 언바운드 되어 있죠. 바운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그래 내역이라는 폼에 앞에서 레코드 원본, 그래 물품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상품명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해서 레코드 원본을 설정을 했죠. 따라서, 그래 물품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이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드는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운드 시킨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앞에 이론 공부할 때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틱 상품 번호부터 이제 바운드를 시킵니다. 차근차근 보면서 하면 되겠죠. 상품 번호에 바운드 시키고요. 그 다음 TXT 상품명 얘기했죠. 얘는 상품명에 바운드 시키고요. 그 다음 분류 번호 얘기했죠. 얘는 분류 번호에 바운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TXT 공급 업체명 얘는 공급 업체명에 바운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가, TX 단가에는 단가. 그 다음에 얘는 TX 재고죠? 재고에는 재고. 그 다음에 얘는 TXT 할인율, 여기에는 할인율. 할인율을 이렇게 바운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폼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선택 유형을 폼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 레코드 탐색 단추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자 여기 탐색 단추라는 거 보이죠? 얘를 표시되지 않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로 해주고요. 구분선도 표시되지 않도록 아니요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폼 머리글의 TX 조회 1 얘일 거예요, 그죠? 여기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 예를 보면 2010년 만약에 4월 1일이다 그러면 2010-04-01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우선 컨트롤 원본에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나타내주는 함수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주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형식 부분에 서식을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어떻게 해요? 네 자리의 연도수, 대시, 그 다음에 두 자리의 달, 그 다음에 두 자리 1, 이렇게 yyy-mm-dd,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 됐죠?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처별 상품 폼에 대해서, 그래처별 상품 예죠? 얘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자, 요렇게 해주고요. 자, 요런 형태의 폼입니다. 본문 영역에 글의 내역 폼을 화해 폼으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트롤에 보면, 디자인 탭 컨트롤에 보면, 하위 폼이라는 것이 있죠? 있죠? 얘를 딱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하위 폼을 삽입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때 그 컨트롤 마법사 활성화가 되어 있도록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폼 중에서 글의 내역 폼을 하위 폼에 추가하라고 했으니까요. 얘를 선택해서 다음 눌러주고요. 여기 보면 그 기본 폼과 하위 폼을 각각 공급 업체명을 필드를 기준으로 여기 보면 공급 업체명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직접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업체명 이렇게 지정해줘도 되고요. 이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요. 이 보고서 컨트롤 이름은 글의 내역 이렇게 뭐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두고 마침 눌러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하위 폼이 우리가 삽입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처별 상품 폼의 TXT 공급 업체명에 공급 업체명을 입력하고 자, 이 문제 보기 전에 잠깐 위에 다시 그두 번째 그래처별 상품 폼에 대해서 지시사항 수행할 때 우리가 문제 1번에 보면 미리 보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인데요. 보면 그 하위 폼 부분에 여기 이 레이블 있죠. 레이블. 이 하위 폼의 레이블이 미리 보기 그림에는 없네요. 그러면 자,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그 지시사항을 수행할 때, 그, 아래쪽에 있는 하위 그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표시가 될 때가 있고, 또, 이 세모, 표시로, 지시사항이, 지시가 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미리 보기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표시 예가 미리 보기 그림이거든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delete 키, D-E-L-E-T 키 있죠? delete 키, del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줘야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걸 놓칠 뻔했습니다. 자, 다시 3번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레저벨 상품폼의 TXT 공급 업체명. 자, 요거 모를 때는 자, 속성 시트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자, 예죠, 예. 자, TXT 공급 업체명에 공급 업체명을 입력하고요. 여기다 그 공급 업체명을 입력을 하고 이 조회 버튼,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이 되죠. 그럼 우선 얘를 클릭하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온 클릭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두고요.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 TXT 공급 업체명이 입력된 공급 업체의 상품 정보만 조회되도록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액세스로 넘어가서 거래 물품 테이블 열어보면 이렇게 공급 업체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된 값과 자 여기 여기 공급 업체명 필드에 입력된 값과 그렇죠? 이 값과 그 다음에 여기 TXT 그 공급 업체명 입력된 값이 값을 둘 사이가 같은지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값과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그 조회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필드명과 컨트롤명이 같은지, 컨트롤에 입력된 값이 같은지 검색을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현재 폼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레코드 소스는 해서 셀렉트문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벤트 프로시저에서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현재 폼임을 지칭하는 물론 현재 폼의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폼임을 지칭하는 me.recordSource 자, 됐죠? 여기는 속성이기 때문에 는 해줘야 되죠? 여기도 이제 뭡니까? select문이 이제 여기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들어가 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레코드 소스라는 것은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를 우리가 굳이 살펴보자면 앞에서 우리 이렇게 레코드 앞에서는 그렇죠. 그래 내역 폼이었죠. 그래 내역 폼이었고. 자, 여기, 예, 어쨌든 이 폼에 레코드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레코드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코드 원본을 바탕으로, 이 폼에 데이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만약 공급 업체명과 TXT 공급 업체명, 컨트롤의 값과 필드명이 같은 경우의 레코드 원본을 지정해 준다면 당연히 이 레코드 원본에 맞는 데이터로 이 폼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조회한 결과 값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셀렉트 문을 통해서 공급 업체명을 검색합니다. 어디로부터요? 거래 물품 테이블로부터. 그렇죠? 자, 이것은 거래 물품 테이블에서 TXT 공급 업체명에 입력된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문제에다 주어진 것이고요. 여기서 조건이 들어가죠. 조건은 항상 입력할 때 필드명은 컨트롤명. 자, 앞서 비교할 필드는 공급 업체명이었죠. 공급 업체명이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TXT 공급 업체명이라는 컨트롤의 값이 동일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 업체명은 뭐볼 것도 없이 얘는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둘러싸줘야 되고요.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따옴표로 둘러싸주고요. 큰 따옴표로 둘러싸주고요. 그 다음에 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엔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죠. 자, 조건식 작성하는 방법, 뭐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작업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지에 미리 보기 그림으로 주어진 그 화면을 참조해서 글의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글의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 1번. 1번 지시사항의 1번, 본문의 TXT 순번 컨트롤에는 해당 구매 업체 내의 일련번호, 일련번호는 1, 2, 3, 4, 5, 이와 같은 번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TXT 순번 얘일 것 같네요. 그죠? 이 TXT 순번에 대해서,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실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의 지시사항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바로 이 컨트롤 원본 부분을 이렇게 는 1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원본이 는 1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누적합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누적합계, 모두 탭에서 찾아도 되고요. 데이터라는 탭에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죠. 누적합계라는 부분을 어떻게 그룹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글의 보고서라는 보고서는 여기 보면 구매 업체 머리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구매 업체별로 그룹핑이 되어 있다. 그룹 지어져 있다. 그룹 구매 업체별로 묶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적 합계라는 부분을 그룹으로 잡아주면 컨트롤 원본을 는 1로 했을 경우 누적 합계가 뭡니까? 1에 1을 더하고 또 1을 더하고 계속해서 누적해서 합계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 2, 3, 4, 5 이와 같은 형태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리 보기로 보게 되면 여기 순번이라는 이 부분이죠. TXT 순번 1, 2, 3, 4, 5 구매 업체별로 그룹핑 되어서 순번이 1, 2, 3, 4, 5라는 그 일련번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X 판매일이라는 곳에는 동일한 판매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한 번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문제지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그 2006년 9월 2일이라는 부분이 아마도 그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 번만 표시되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TX 판매일이라는 그 컨트롤 명을 찾아서 판매일, 예죠? 얘를 찾아서, 중복된 내용을 숨기는 부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부분 보이죠? 여기, 예. 그래서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판매일인 경우, 중복 내용이죠? 숨겨준다는 얘기죠. 단어의 뜻 그대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XT 업체별 판매액계라는 컨트롤을 먼저 찾읍시다. 업체별 판매액계. 여기 이 컨트롤이죠. 자, 이 컨트롤에 대해서 판매업계, TXT 업체별 판매액계는 구매업체별로 TXT 판매액의 합계를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 구매업체 바닥글이라는 그룹의 바닥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업체별로 어떤 값을 나타낼 것인데요. 또 친절하게 판매액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식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가와 판매 수량과 일만의 살인율을 곱한 값으로 판매액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합계를 표시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뭡니까? 그 컨트롤 원본에 그 수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sum이라는 함수 속에 지금 여기 판매액을 구하는, 그러니까 판매액에 대한 sum을 구해라. 그럼 판매액은 뭐냐? 여기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 그 다음에 1- 할인율, 1- 할인율, 할인율도 필드죠? 할인율. 자, 이렇게 식을 완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단가와 판매 수량 할인율이 왜 필드냐? 이것은 이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살펴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빼고 처리를 하더라도, 자, 괄호, 대괄호, 수직막대 등이 없습니다. 처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죠? 이게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액세스가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필드에는 대괄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너무 자동으로 처리하는 곳에 맡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XT 판매액, TXT 판매액이라는 곳, 그 다음에 TXT 업체별 판매액에는 통화로 표시하고, TXT 판매액부터 우선 처리를 하도록 하죠. 형식이라는 부분을 통화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통화.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럼 소수 자릿수 부분을 어떻게 0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는 TXT 업체별 판매액계라는 것도 같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TXT 업체별 판매액계. 이 부분도 형식을 통화로 해주고 소수 자릿수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XT 페이지 정보, TXT 페이지 정보, 페이지. 자, TXT 페이지 정보가 어디에 있나요? 자, 페이지 바닥글이라는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아, 자, 이 TXT 페이지 정보라는 컨트롤을 생성하고 오군요. 자, 실수했죠? 자, 여기 그 보고서 디자인에 보면 컨트롤이 있고요. 여기 TXT 페이지 정보라는 컨트롤을 생성해라. 그러면 얘는 그 텍스트 상자라는 컨트롤을 생성해서 나타내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법사가 눌러져 있는데요. 얘는 비활성화 시키고 하세요. 굳이 마법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뭐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안내 레이블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안내 레이블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얘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되고요. 이 속에 바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원본에 작성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생성한 것은 TXT 페이지 정보로 하라고 했죠. TXT 페이지 정보 이렇게 해주고요. 표시 예대로 컨트롤 원본을 작성해주면 되는데요.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은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총 페이지,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은 페이지즈라고 했죠. 그래서 이대로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라는 것은 현재 페이지고요. 그러면 현재 1페이지라는 것은 페이지, 그냥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1이라는 것이 바로 현재 페이지니까 페이지 부분에 1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1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하고 총 2페이지, 2라는 것은 전체 페이지를 나타내니까 이것은 페이지즈 이렇게 될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 페이지라는 것은 식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인수이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큰 따옴표로 우리가 둘러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인수와 연결할 때는 엔드로 연결해 주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엔드로 연결해주고
나머지 이 부분은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그큰 따옴표를 해주고요. 역시 페이지라는 인수와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엔드로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 표시 예라든지 미리 보기 그림을 잘 참조를 했어요. 띄어쓰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지금 보았을 때는 그 페이지와 그총 슬러시 이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히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자, 띄어쓰기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그래 보고서의 TXT 업체 구분. 자, TXT 업체 구분. 자, 여기 이컨트롤인데요. 이컨트롤이죠. 자, 이컨트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을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그 구매 업체 필드의 값이 8도 상사하면 매입으로, 그렇지 않으면 할인으로. 자, 바로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if 함수. 엑셀의 if 함수는 엑세스에서 IIF, I가 하나 더 붙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뭐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IIF 함수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과 동일하죠. 어떤 그 조건식이 있고 그 조건식이 참일 때의 값, 그 다음에 조건식이 거짓일 때의 값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건식은 뭡니까? 자, 조건식 이 조건식이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참일 때 어떻게 처리를 해주라고 했나요? 참일 때 매입으로 해주라고 했고, 거짓일 때 할인이죠. 할인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조건식에 들어갈 부분이 문제에서 다 나와 있죠. 구매 업체라는 필드의 값이 8도 상사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매 업체라는 필드의 값이 8도 상사면,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매입,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상품 폼의, 자, 얘는 이제 닫아도 되겠죠? 닫고,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 상품 폼. 바닥글의 거래처 실적 보기, CMD 보고서 보기. 얘기했네요. 그죠? 자, CMD 보고서 보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할 경우, 그래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자, 이번에는 어떤 그 필드와 동일한 조건, 컨트롤과 필드가 동일한 조건, 어떤 조건식이 없이 그냥 폼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열수 있겠죠? 온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 단추 들어가서 작업해주면 되고요. 두 커맨드 개체 이용하면 되겠죠. 자, 폼을 여는 것이니까 오픈 폼 해주면 되고요. 폼 이름이 뭡니까? 거래 보고서 폼이죠. 보고서라는 폼이 아니죠. 오픈 레포트죠. 차근차근히 보고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오픈 레포트. 자, 이렇게 해서 그래 보고서라는 폼을 열 것인데 여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 액뷰 프리뷰죠? 액뷰 프리뷰로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처리 기능 구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죠. 자, 우선 앞에서 작업했던 그래 보고서를 CMD 보고서 보기 컨트롤을 클릭할 때 그래 보고서를 오픈 레포트 보고서를 여는 인쇄 미리 보기로 여는 프로시저 작업을 해봤고요. 자, 닫고 일단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거래처명 변경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했고요. 지시사항에 보면 업데이트 쿼리로 작성만 하고 실행시키지 말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쿼리만 일단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기 협력사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구매 업체명 얘죠. 이 필드에 대해서 5주 제약이라는 얘가 있는데 얘를 5주 식품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쿼리 디자인에서 만들어주면 될 것이고요. 작업할 테이블은 협력사 테이블이고 이 쿼리의 유형은 업데이트 쿼리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구매 업체명이라는 부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5주 식품을 아니죠. 문제에서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5주 식품이 되는 거죠. 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5주 식품.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5주 식품이고요. 업데이트 되는 조건은 5주 제약이죠.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요. 5주 제약을 5주 식품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자, 닫고 예 눌러서 저장하면 되겠고요. 쿼리의 이름은 그래처명 변경 이렇게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실행시키면 우리 여기 보면 5주 제약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하나만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일행 새로 고칩니다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를 누르면 안 되겠죠? 실행시키지는 말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니요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9월의 글의 내역을 화면처럼 보여주는 월별 글의 쿼리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9월 글의 실적에 대해서 판매일, 상품명, 판매 수량, 단가가 조회되도록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자 필드가 지금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럼 일단 만들기를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 보기에서 만들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글의 정보 테이블과 글의 물품, 글의 정보와 그 다음에 글의 물품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어떤 필드들이 있는지 이렇게 펼쳐놓고 작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필요한 그 필드들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판매일,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여기 있죠. 하나하나 정확하게 찾아서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단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일단 우선 이렇게 추가를 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명별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상품명별로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이 이렇게 같은 경우에, 여기 우선순위로 상품명별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그죠? 정렬 순서가 같은 경우에 상품명이 같은 상품은 이번에는 판매 수량별로 여기죠? 여기에서 다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렬해 주면 되겠고요. 정렬해 줘라.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월별 글의 퀄이죠? 월별 글의 거래라는 쿼리 만들어 주고요. 자, 실행시켜 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자, 지금 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네요. 그죠? 뭔가 좀 맞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그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자, 9월의 글의 실적에 대해서 작업을 하라고 문제의 처음 지시사항에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또 미리 보기 그림도 보면 2006년 9월 달에 대해서만 4개의 레코드가 나타나 있네요. 그죠? 잘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놓쳤죠? 자, 그러면, 9월만
셀렉트하기 위해서, 검색하기 위해서 조건, 웨얼저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스라는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일이라는 필드죠. 판매일에서 월 값을, 월 데이터를, month 데이터를 뽑아낼 것인데, 그 month 데이터가 바로 9월 달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건 그 액세스가 자동으로 붙이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은 그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나타나 있지 않죠?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시켜서 보면, 자,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9월 달에 해당하는 정보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매 업체별 분기 및 연간 판매 수량 합계를 보여주는 Q 언더바 그레네어 크로스 태클인데요. 그래 정보 테이블 이용하고 구매 업체별로 그 다음에 회사의 분기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구매 업체별 회사의 연간 총 판매 수량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래 정보라는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 정보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기 그 판매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분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기라는 것은 3, 6, 9, 12 이렇게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또 6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9월달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도 뭐 해봤지만 이 months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면 판매일이라는 이 필드에서 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죠. 월 데이터. 그럼 2006년 3월 25일은 1분기가 되는 거죠. 3월달까지는 1분기니까. 그죠? 1, 2, 3월은 1분기이니까. 그럼 그 판매일에서 먼서를 이용해서 월 데이터를 뽑아내어서 그것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면 1분기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쿼리 디자인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우선 그 필요한 것이 거래 정보라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물론 이것도 이 쿼리 마법사를 통해서 뭐 필요한 것들을 추가하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크로스탭 쿼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필드를 여기 그 쿼리 디자인 보기에서 크로스탭 쿼리로 쿼리 유형을 바꾸고 그 열머리글이라든지 크로스탭 쿼리의 구성 요소를 직접 추가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그 문제지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 하나의 테이블만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 테이블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쿼리 마법사에 있는 크로스 쿼리 마법사로는 이용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쿼리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그 구매업체라는 부분, 이 부분을 크로스체크에서 쿼리에서 핵머리글로 이용해 줍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지의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미리 보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매업체라는 부분이 핵머리글이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유추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유추해 내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많이 풀어보면 앞에 이 부분이 핵머리글이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계속 풀어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판매 수량이라는 부분을 지금 값으로
이 판매 수량이라는 부분을 값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얘를 거래 정보가 아니죠. 판매 수량이라는 부분을 합계로 묶어서 지금 여기 보면 연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를 합계로 묶어서 크로스탭 쿼리에서는 지금 값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열 머리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핵 머리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 머리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요. 그 앞에서 얘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그 월 데이터의 3보다 월 데이터를 뽑아서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것이 1분기가 된다라는 그 개념을 잘 떠올려 줘야 되겠습니다. 이 값을 만족할 때 참과 거짓이 IIF 함수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IIF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텐데요. 조건식이 참일 때, 그 다음 거짓일 때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months라는 이것이 판매일, 그죠? 판매일이라는 필드에 대한 먼스 값을 구해서 이것이 뭐다?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얘는 이제 계속 사용이 될 것이니까 일단 좀 복사를 해두고요.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1분기로 처리하죠. 1분기. 자, 그런데 여기 그 열머리끌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당연히 열머리끌이겠죠. 열머리끌을 보면 1 다음에 띄우고 분기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1 띄우고 분기 이렇게 미리 처리를 해 둘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럼 거짓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거짓인 경우에는 6보다 작은 경우, 또 9보다 작은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다 포함이 되죠. 우리 if 함수에서도, XLS if 함수에서도 중첩 if문이라고 해서 if문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죠. 자, 우선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months를 이용해서 판매일에서 월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1분기로 처리해준다라는 것은 이미 처리가 되었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나머지 2, 3, 4분기 부분을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역시 여기에도 if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역시 조건식이 들어가고, 참, 거짓 값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month 판매일 부분이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참일 때, 2분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거짓일 때 처리될 값이 다시 또 if 함수 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IIF 함수가 또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IIF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자, 계속 그 괄호가 열고 닫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식의 전체 틀을 잡아놓고 그 속에 인수를 입력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9인 경우,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것을 만족하면 3분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4분기가 되는 거죠. 4분기까지 처리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뭐 다른 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줘서 얘를 열 머리끌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두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이 쿼리의 이름 Q 언더바 거래네요. Q 언더바 거래내역이라는 쿼리를 만들어 주고요.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래서 이제 열어보면 구매업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부분은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연한칸 띄우고 판매 수량이죠. 이 부분이 자,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시 디자인북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보니까 연 판매 수량이라는 부분인데, 얘는 판매 수량으로 핵 머리끌에 대한 합계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합계
행머리걸. 자, 이렇게 해서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하고요.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 부분이죠. 구매업체 판매 수량의 합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얼라이어스 이 부분이죠. 별명 얼라이어스 부분만 연 판매 수량 연 판매 수량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구매업체 그다음에 연 판매 수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데이터도 다 동일하고 정확하게 미리 보기 그림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장을 해주고요.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되겠죠.